그 귀신들이 보이는 곳이 위치가 어딘가요? 또요 창문 앞에 하고 여기 창문 앞에 많이 봐요. 네. 그러면 저기에 서서 제보자님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건가요? 네, 여기 창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밖에 하고 그 안에요. 보통 몇 시부터 2시에서 두시고 3시죠. 서시오? 혹시 지금도 그 영가가 있나요? 2시에서 1시 사이에 일주일에 두세 번, 그네가 저절로, 누군가 타고 있는 듯이 막 움직이고, 아, 지금 여기 보이는 그네가 저절로 움직인다고요? 뭐야, 그네 왜 움직여요, 형님? 원래 이렇게 움직여야 맨날? 이거보다 더 심하게 움직여요. 지금 움직이는 것보다 더 심하게 움직여요. 저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총 4개인데, 요 2개만. 그러면 혹시 그 평소에 귀신이 잘 보이시는 편이신가요? 제가 귀신을 본 지는 꽤좀 오래됐어요. 영안이 눈트인 지는 오래됐고, 아, 영안이세요? 예. 네. 혹시 그럼 이 근에서 그 외에 어떤 뭐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제방 앞에, 창문 앞에서, 여자 울면서 뭘 씹어먹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거의 2시에서 3시쯤에 계속 들리더라고요. 창문으로 보인다는 게 이쪽 창문이에요? 이쪽 창문이에요? 여기 테이프 붙였는데. 테이프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 아, 여기? 응. 근데 이거 쳐놨는데도 보여요? 여기서 막 손이 넘어온대. 아, 손이 넘어온다고? 그 창문 뚫고? 날그 데리고 가려고. 형님을? 그 지금까지 봐오셨던 귀신과는 좀뭐 다른 점이 있었나요? 폐가나 이런 데서 봤던 귀신하고 좀 틀리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통 폐가에서 보면 막그 죽은 사람들은 막 훼손되고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거의 깨끗한 모습이었고 슬프게 우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멀쩡하게 쳐다보고 그냥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 집에 오셨을 때부터 그 귀신이 보였나요? 한 6개월 지나서부터 그냥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알겠습니다. 혹시 더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 방에는 거의 불을 켜고 있어요. 하도 애들 때문에, 영가 애들 때문에. 왜제 눈에만 보이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거 궁금증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보이는 데는 네. 또 하나 보이는 데는 4번 자리요? 여기 앉아 있어. 앉아 있다고요? 앉아 있어서 여기만 딱 보여. 단발목 여자예요? 자, 여기서부터 불 따다다 끄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끄면은 그냥 여기 딱 앉아요. 내가 얘 때문에 엄청 몇 번씩이라 계속 놀래. 알겠습니다. 어, 이제 그냥 안 움직이네. 이쪽이잖아, 그지? 기장이 지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라이트 좀 빼고 지금 움직이지 않고 아까 움직였었는데 그녀가 네 개라고 그랬지. 그럼 저쪽까지 한번 가봅시다. 거미가 있었어. 안 떠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뜨진 않아요. 이쪽에. 어허, 여기 있다.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아이, 사라졌다. 아이, 바닥 쪽에 있네. 어, 야, 잠깐만. 여기 좀 봐봐. 어딨지? 얘 지금 기둥 뒤로 숨었는데? 어? 어? 어디 갔어? 또 없어졌어, 형이. 와, 얘네들 지금 여기 근처에 있네. 아, 지금 바닥에서 춤추고 있었거든? 얘도 놀란 것 같아. 고양이가 형 그래서. 놀란 것 같은데? 장비를 하나 설치해놓고 빠지도록 하자. 여기 카메라 한 대 더 있으니까 형이 너는 잠깐 여기 있어. 알겠지? 네. 가장 구석? 응. 여기랑? 여자? 여자? 20대? 30대? 20대? 20, 30대? 20, 30대? 뭐라,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저기 정연주지 주방. 아, 주방을 주시한다고요? 왜? 주방을 왜 주시하지? 어? 있어. 진짜야. 형님 많은데 미치겠네. 형님 잠깐만. 어, 움직인다. 찍혀요? 뭐야? 아니, 형이 이게 맞아요? 지금 이쪽이 있어요, 이쪽. 형이 말씀하신 쪽, 라인 쪽, 저쪽. 어, 지금도 보이신대요. 네.
장비 하나 설치해놓고 갈게요. 지금 바깥쪽에는 별 그게 없나봐요. 없어졌어.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나이트 비전 좀 꺼주세요. 버튼. 지금 오르고 일직선에 있거든요. 어? 아이, 휴전기에서 사라졌다. What? 형님, 이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4원짜리에 뭐 원 안에 있나? 그 10만원짜리에 여기 있어. 원안이 있으세요? 누구를 기다리세요? 어, 야, 원안이 있거나 기다리나봐.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이유 한 번만 말해줄래? 왜 10만원 자리에 여기 있는 거야? 가게에서 나가줄 수 없어? 4번 자리에만 앉고 다른 자리에는 앉거나 막 그런 건 없었나요? 다른 자리는 없었어요. 무조건 여기에요? 저 구석에만. 아, 구석에나. 오케이. 제가 계속 옮겨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카메라가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주무세요? 커튼 치고? 어? 형님 여기 형님 방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흔적이 남은 건지 봐야 되는데 여기 근처에 있어요. 여기 근처. 여기 라인죠. 저는 솔직히, 형님, 저는 솔직히 그냥 저 한번 보려고 구라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형님이 직접 녹음을 해주시는 게 저는, 그리고 나서 저쪽 그 본관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지나서 녹음 한번 해주시고 저희는 바깥에서 좀 모니터링 좀 해볼게요, 형님. 네.
너 누구니? 어? 어디서 따라온 거야? 너 정체가 뭐니? 밤마다 날 괴롭히는 이유가 뭐야? 어? 날 데려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 너 나 아는 사람이니? 이 방에 무슨 원한이 있어?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4번에 있던 연관이? 아니면 그네에 있던 사람이야? 녹음하셨어요? 네? 녹음하셨어요? 내가 녹음하는데 네. 요즘 계속 누군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나더라고. 여기요? 내가 그래서 카메라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었거든. 아니 근데 이건 그냥 제 얘기인데 형님, 형님이 오히려 더 잘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형님 요 근래 어디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왜 그러지? 언제부터예요 이거 느낌 받으신 적이? 이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해서 친구를 한번 데리고 와서 네. 난 여기서 자고 친구를 여기 지어봤거든. 네. 친구도 똑같은 상황을 당한 거야. 일단 여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방. 여기 봐요. 여기 지금 낙표 있잖아. 요 자리 아닌가 그럼 여기. 아 여기가. 네. 원래 테이블이 있고 손님들 앉으면은 여기 발을 놓잖아. 네. 그런 좌식이 있었잖아. 아 원래 좌식이 있었어요 형님? 아니 듣기로는 그랬어 내가. 지금 이 안에 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아 근데 여기 진짜 형님 이거는 그냥 겁주려고 제가 원래 그런 겁 안 주잖아요. 이게 진짜 이상해요. 내가 보기에는 네. 연관이 있는 거는 요 큰 나무가 하나 있어. 요 나무가 지금 내 바로 창문 앞에 있어요. 저게 귀신 나무 같아. 나무요? 이 나무? 진짜 바로 옆에 있네. 아 그러네. 귀신 나무는 아닌 것 같고. 아 여기 형님 여기 창문에서 그런다는 거죠? 여기 이쪽 창문.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가라는 거는 아니고 이제 나를 끌고 가려는 건지. 그러니까 항상 이 방에는 누군가를 먼저 끌고 이제 누군가 한 명을 데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일반 가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닌데 진짜 역겹다. 아 들어갔는데 갑자기 배가 뭔가 확 하면서 역겨우면서 막 뭔가 올라올 뻔했거든요. 형님 그러면 제가 형님 방에 들어가서 좀 잠깐 봐볼게요. 장비랑 해가지고 물리는지 아닌지 했는데 제가 한번 봐볼게요. 형님.
그죠. 찾았다. 잠깐만. 쓰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문을 닫아야 되거든. 지금 문을 살짝 열어놓고 왔어. 싸늘하다. 아이고 이 여름에 여기 냉기 돌아. 진짜 문 좀 닫자. 일단 제가 볼 때는요, 형아들 창문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라고 했는데 여기 아닌 것 같고, 모션 디텍터는 여기가 찍혔거든요. 여기 아니고요. 여기 거울 여기. 거울 중이야 지금. 지금 거울 옆에다 놨잖아요. 거울 밑으로 옮겨볼게요, 형아들. 저쪽에 콘센트가 있거든요. 저쪽 비교부터 이렇게 여기다 붙여서. 여기 아니고 저쪽이라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형이 봤던 거는 비친 거고 원래는 저기 있는 거고. 안녕하세요. 혹시 대화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콘센트에서 좀 앞쪽으로 빼서 좀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쪽 반경 맞는 것 같은데, 이쪽 라인 쪽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한번 켜서 보도록 할게요. 녹음 여기까지 하고요.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움직이네요. 움직인다. 안돼 시끄러워서 안돼. 근데 왜 여기는 냉기가 왜 돌지? 아이씨, 여기 없어. 왜 쩝쩝대지? 고스트 박스를 조그만하게 한번 해볼게요. 조그만하게. 잠깐만. 잘 안 들리겠지만. 안녕하세요. 누구 있나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이 방 안에 있는데 얘가 예선놈이 아니네. 형님 나가서 누군지 한번 들어보죠. 이제 여기서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있지 않아요? 스노우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핸드폰을 내가 다 놓고 왔어. 얘 녹음기 한번 들어보자고 해야 돼. 됐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시끄러우니까 좀 끄고. 근데 난 지금 존나 무서운 게 울렸다가 안 울려서 그래. 이거 콘센트 쪽으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해야 돼? 똑같이. 똑같이. 잠깐만. 아씨.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거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나가려고 그랬는데 나갈 수가 없네. 뭐야? 어? 모션 디렉터 한번 들이 밀어볼게요. 모션 디렉터.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계세요? 거울이지, 해야 돼. 거울이잖아. 이게 거울이잖아, 그지? 정확하게 이게 거울 저거 맞으니까, 그지? 도대체 뭐야, 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뭐 묶어서 같이 데리고 갈까요? 아니면은 형님들 어떻게 할까요?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예요. 찾았다. 아, 어떡하지? 아, 근데 얘 괜히 데리고 다니면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은데. 일단 하나만 잡은 거야, 하나만. 하나는 잡았는데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잘 묶어놓은 거지, 일단은. 됐는지 안 됐는지만 좀 보고 갈게요, 해야 돼. 여기 옆에 나무 있잖아요. 나무, 큰 나무 밑에 뿌리가 여기까지 있어서 가위는 자주 놀릴 거야. 그건 어쩔 수 없고, 왜냐면은 물길이라는 뜻이거든. 뿌리가 있다는 거는 뿌리는 물 있는 데로 가요. 근데 여기 밑에까지 저는 뿌리가 내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죠? 수맥으로 인해서 가위 눌림 현상도 있을 수 있다. 아마 여기 주무시면서 가위는 많이 눌릴 건데, 근데 이제 가위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보이는 가위만 눌리지 않을까. 근데 거울이랑은 상관없어. 거울 위치랑 침대 위치랑 이런 건 상관없어요.
침대 위치만 바꾸면 상관없겠어. 뭐 그건 있겠는데 거울에 제가 거울을 보고 알았던 이유는 내가 거울을 딱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거울을 바라봤을 때 장면을 어? 찾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거울 앞에서 움직이는 게 뒤가 싸늘하더라고. 그래서 어? 거울 아니야? 거울에 비치는데 하고 이제 여기도 봤던 거야. 근데 일단 거울에 거울 쪽이었는데 거울에 반사된 거를 혹시 자기가 창문이라고 이렇게 느꼈던 거 아닌가. 얘들한 세 식구가 왔다. 아, 차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씨.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아, 잠깐만. 누가 한번 들어올게요. 형님이 처음 녹음했던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녹음한 것까지 다 같이 들어볼게요. 왜 수많은 자리 여기 있는 거야? 가게에서 나가줄 수 없어? 너 누구니? 정체가 뭐니? 날 데려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 너 나 아는 사람이니? 형님 거기잖아요. 여기 왜 있니? 뭐 틀렸어? 여기 왜 있니?